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깨악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늘 맨날 하는 언박싱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9세대 콘솔을 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플레이스테이션 5였어요. 9세대 콘솔이 솔직하게 이 플레이스테이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엑스박스 시리즈 S 얘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20년도에 플스5를 사고 엑스박스는 시리즈 S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저의 좀 큰 실수가 있었죠. 4K로 한번 올라간 눈은 절대로 FHD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4K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 얘는 잠시 보류하시고, 내가 FHD 고주사율을 가진 모니터가 있다 하시면은 그냥 얘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FHD가 아니라 저처럼 4K 디스플레이가 있으신 분들은 얘 말고 그냥 엑스박스 시리즈 X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4K가 나아요, 프레임보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자, 박스를 어딜 뜯어야 돼 이거. 아, 근데 좀 택배 하시는 분들이 좀 세게 던졌나 보다. 봉인실이 여기를 그냥 뜯어주는 걸로 돼 있네요. 안 뜯겨. 근데 왜 이렇게 못대가리 없게 뜯기냐 이거. 원래 이렇게 뜯기가 힘든가? 이 박스 다 상했네 이거. 아이씨, 화이트 포인트가 지금 겁나 망한 것 같은데. 괜찮게. 아니 박스가, 아이씨 뭐야 이거. 그냥 자를걸. 박스 다 상했네. 뒤늦게 한번 잘라보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들어올리면 되는 건가? 우와. 오! 엑스박스 시리즈 X 본체가 하나 싹이 들어있고, 얘를 잠깐 드러내고, 본체는 잠깐 옆에다 두고, 박스 안에 뭐가 더 있나 한번 봅시다. 자, 박스 안에 여기 완충제 두껍게 들어있네요. 빠른 가이드. 요즘 이런 거 잘 안 넣어주는데. 그럼 여기 왜? 그럼 여기 옆에 HDMI 2.1 케이블 하고, 이제 돼지코 220V 한국 정발 플러그고요. 이게 엑스박스 신형 컨트롤러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건전지 두 개. 간단하게 구성품 살펴보면은 여기 건전지, HDMI 2.1 케이블, 그 다음에 220V 돼지코, 그리고 컨트롤러 신형인데요. 저는 이제 시리즈 S가 있기 때문에 이 흰색 패드 하나, 이것도 있고요. 이제 제가 콜옵 멀티를 좀 하려고 여기에 엘리트 컨트롤러 이것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검은색 컨트롤러는 거의 안 쓰고 그냥 저거 엘리트 컨트롤러 2세대를 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점프 인. 되게 조심스럽게 포장을 해놨네. 여기가 후면이고 하단면이고요. 이거를 이제 뒤집어 까서 상단 요 구멍 뚫린 부분이 나오고, 측면은 이렇게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이렇게 돼있고,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이 크기 차이. 제가 원래 옛날부터 엑스박스가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좀 요거 헤일로 인피니트 요거 한국에서 CD 패키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진 않을 거예요. 진짜 이거 한국에 안 팔아. 해외 배송으로 구매를 했고요. 요거 국내 실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 흔치 않을 겁니다. 뭐 이거랑 뭐 헤일로 5 가디언즈 얘도 있고, 헤일로 마스터치프 컬렉션 1,2,3,4,5 6편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서 뭐 GTA5, 폴아웃 4 하고 프레이, 이렇게 제가 좀 좋아했던 게임들 이렇게 있었고요. 얘네를 비롯해서 그냥 게임 패스로 앞으로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